마지막으로 결과형 반환값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메소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맛만 보고 지나가는 파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형 반환값은 메소드 실행한 후에 결과로서 반환되는 값. 조금 전에 뭐를 사용했었죠? 그죠? void라는 것을 썼죠? void는 결과형 반환값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실행하고 그냥 끝나는 거다. 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얘 반환값은 어떻게 쓰느냐? 메소드의 끝부분에 return이라는 글자와 함께 요그 키워드와 함께 결과값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된 것은 조금 전 메소드 선언 형식에 보면 여기 메소드 정의할 때 여기 결과형 return 값 있죠? 여기의 자료형 값과 매칭을 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return하고 결과값이 없다 그러면 void. 인티저 값을 리턴시키면 인티저, 플로트 값을 리턴시키면 플로트, 스트링 값을 리턴시키면 스트링. 이러한 식으로 리턴되는 값과 자료형 타입이 동일하기만 하면 문제없이 실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사용되는 유형에는 void, 아무것도 없는 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 자료형, 그러니까 캐릭터, 바이트, 불리언, 인트, 쇼트, 뭐 플로트, 더블, 롱, 뭐 이러한 것들 있죠. 그런 기본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 클래스형. 클래스형은 스트링. 지금 알고 계신 건 스트링. 그 다음에 뭐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과로 사용되는 유형들을 이제 기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콜 바이 밸류로서 두 개의 값을 전달해서 결과 값을 되돌려 받는 형태의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메소드 테스트 3로 만들 거고요. 자, 우선 우리가 두 개의 값을 전달을 해서 큰 값을 되돌려 받도록 하는 메소드. 일단 public setting 먼저 적고 뭐를 리턴을 시켜줘야 되는데 큰 값, big data는 integer x하고 integer y 두 개의 값을 전달을 시켜줬는데 if 만약에 x가 y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리턴을 시킬 때 x를 리턴 시킬 거고요. else라면 return을 시킬 때 y를 return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둘 중에 큰 값을 return시켜 주는 거. 그러면 이 x하고 y는 둘다 무슨 자료형입니까? 인티저죠. 그래서 return시킬 때 얘도 int, 얘도 int죠. 그러면 return되는 결과형 return 값은 in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을 전달해 주면 원주율, 그러니까 파이알 제곱. 이건 매스 클래스를 아셔야 되니까 원 둘레를 계산하는 그러한 메소드 한번 만들어 보죠. 매개변수 하나만 전달해 주면 되겠네요. 결과형 리턴 값은 뭔데 여기에 원 둘레 서클 에어리어는 원 넓이잖아요. 원 둘레는 랭스라고 할까요? 반지름을 넘겨주면 당연히 얘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요? 얘는 계산할 때 r 그러니까 반지 2 곱하기 phi r이니까 3.14 곱하기 반지름. 자, 점이라는 요 소수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뭘로 계산되는 게 맞냐면 더블 형태의 값으로 계산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result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4다. 그래서 return을 시킬 때 result를 return시키겠습니다. 라고 기재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과형 return 값은 result가 더블 형태이기 때문에 더블 형태를 리턴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식으로 어떤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그 결과 값을 이제 반환시켜 줄수 있는 것. 이제 이러한 것이 결과형 리턴 값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값을 입력받아서 저 값들을 각각 처리를 해볼까요? java.util import 시키고 scanner 이는 new scanner 해서 우선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큰 값을 비교할 거니까 첫 번째 값은 integer first에다가 int.next int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system.out.print 두 번째 값은
입력을 받을 때 int죠. int.nextInt 해서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았네요. 그러면 메소드를 통해서 큰 값은 int result는 큰 값, big data, 어느 게 큽니까? first와 second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first와 second를 big data에 이렇게 전달을 시켜주면 얘가 실행이 되고 나서 무슨 값을 되돌려주냐면 big data는 x가 크면 x의 값을, y가 크면 y의 값을. 근데 두 개 같으면 그래도 y의 값이 넘어오겠죠. 같으면 어떤 게 넘어와도 관계는 없죠. 큰 값이 넘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빅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first와 second 중에서 큰 값은 res입니다. 자, 이렇게 코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둘레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system.out.print 원의 반지름은 하고 원 반지름을 물어서 integer round, round는 반지름도 지금 여기에 int 값으로 반지름을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4라고 되어 있네. r이죠, r. 그래서 int 값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반지름도 만약에 뭐 더블 형태의 값으로 입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더블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더블이 되겠죠. 더블로 int.next 더블이라고 해서 더블 값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integer result 결과는 circle length 해서 라운드를 넘겨주시게 되면 얘가 결과값이 더블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형태로 result가 넘어오면 얘에 대해서 system.out.println 반지름이 라운드였죠? 반지름이 라운드 인 원의 둘레는 result입니다. 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입력받고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 중에서 큰 값은 얘고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큰 값이 넘어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은 다음에 반지름이 요거인 것의 원둘레는 얼마냐 라고 하면 그 원둘레까지 계산해서 결과값을 리턴 시켜줄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시켜보시면, 자, 첫 번째 수는 45, 두 번째 수는 89. 어느 게 큽니까? 그렇죠? 45와 89 중에서 큰 값은 89입니다. 자, 원의 반지름 5. 자, 원의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는 하면 31.4002. 이건 뭐 수치 계산에서 이 0002라는 것은 컴퓨터 계산상에서 잘못됐는데요. 요거 보정하는 건 나중에 매스 클래스 배우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2πr이기 때문에 2πr 하면 3.14의 10배니까 31.4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요 뒤에는 이제 계산상의 오류인데 요거 해결법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형 반환값이라는 것은 메소드를 실행한 후에 반환되는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리턴과 함께 결과값을 기재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단순히 그냥 메소드라는 것에 대해서 맛만 봤는데요. 메소드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그룹화 시켜놓고 이름을 지정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쓰는 게 메소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메소드의 형식은 지금은 뭐 원래 형식은 뭡니까? 원래 형식은 접근 제한자, 지정 예하고 결과형 리턴값, 메소드명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public static, 메소드명,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매개변수가 필요하면 아까 인티저 r이라 아니 뭐 더블 r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전달해 주시면 될 거고요. 가장 끝에는 예외가 필요하다라면 throws 하셔서 예외를 처리하면 된다라는 건데 아직 throws까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메소드의 종류는 call by name 이름만 가지고 부르는 게 있었고요. call by value와 같이 매개변수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메소드도 있었다. 같이 여러 개를 다 적을 수도 있었는데 그 매개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자료형의 종류가 다르면 여러 개 같은 이름 스타프린트라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걸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다음 결과형 반환값은 메소드를 실행하고 단순히 그냥 끝나기를 원한다면 void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실행된 후에 결과값으로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결과형 리턴값을 리턴하셔서 되돌려 주셔야 되고 그것을 받는 곳에서는 자료형만 맞추어서 잘 받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